어떻게 껴야 되지? 하는데 공연을 흐르다 보니까 멘트를 할 때가 됐어요. 이때가 정말 기회다. 한번 쉴 수 있는 그런 타임이니까. 일회용 렌즈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까야 돼요, 이렇게. 그렇죠. 박수 치면서 매니저한테 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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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. 딱 깠어요. 딱 보이는데 거기에 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. 그렇게 어두운데도 그 렌즈에는 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. 그 멘트가 끝날 때쯤에 생각이 드는 게 렌즈를 껴야 되니까 어쨌든 청결이 중요하니까 또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. 그렇지. 네. 그렇지. 물 먹는 척 하면서 흘리는 척 하면서 물 이렇게 씻었어요. 이렇게. 네. 물 이렇게 헹궜어요. 될 수 있어. 흥미만 계속 놓이는 거예요. 다음 곡이 시작되는데 종현 분이 기타 솔로가 딱 시작된 분이 있더라고요. 됐다, 이때다. 종현이가 여기 있고 제가 센터고 정신이가 이쪽이고 매니저 형이 이제 천막 여기 있었어요. 매니저 형도 이제 무슨 바톤 넘겨주듯이 렌즈 가져가라고 렌즈 딱 제대로 딱 잡고 있었어요. 딱 찍었어요 이렇게. 뻗어서 손을 찍고 이제 얼굴은 나오니까 딱 계속 기타를 유지하고 있고 얼굴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. 근데 렌즈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되면 못 끼는 거예요. 이걸 못 끼거든요. 웃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살짝 담그니까 다시 이렇게 막 돌리다 보니까 탁 선이 UFO 모양을 딱 서더라고요. 자, 이제 이걸 껴야 되는데 렌즈를 이렇게 끼잖아요. 예. 기타는 쳐야 되는데. 아,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. 네, 이건 진짜 도박이지만 네. 눈을 최대한 크게 해서 한 번에 넣어보자. 진짜로. 보통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도 넣기 힘든데 예. 싹 한번 미소를 날려주고 바로 뛰어가서 눈을 최대한 크게 떴어요. 이렇게 딱 했는데 정확하게 딱 들어간 거예요. 내가 신선하다 진짜. 그때 그 희열감은 딱 껴가지고 눈을 뜨는데 새로운 세상이 저기 밝은 세상이. 이것도 여기 하나 알게 된 거는 네. 정용화 씨의 눈이 정말 크다. 대한민국 가수잖아. 노래가! 거울! 아, 약간 주셔가지고.